주님께서 종려 주일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많은 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주님을 맞이합니다. 물론 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었지만 그 이상이었죠. 왕중의 왕,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러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과연 주님을 우리는 알아보고 맞이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있으라, 그리고 미혹당하지 말아라, 경고하십니다. 자, 이 11시 예배도 깨어있어야 합니다. 한번 옆에 우리 깨어있으십시다. 네, 깨어있으십시다. 우리 좌우에 한번 보시고요. 조는 분이 없도록 여러분 꼭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미혹을 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8절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어떤 미혹이 있냐면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미혹이 있어요. 최근에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사이비 종교의 위험성을 폭로한 나는 신이다.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죠. 종교적인 어떤 사기에 당해서 성범죄에 노출이 되고 또한 재정적인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JMS 정명석이죠. 그 다음에 아가동산 등 이 교주의 참 이 현혹되는 어떤 그의 능력에 사람들이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사이비 종교든 이단이든 공통점은요,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주목을 시킨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사이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세례요한의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쇠해하여야 하고 그분이 흥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 엘리야냐? 엘리야 아니라고. 그럼 선지자냐? 선지자 맞죠? 근데 선지자도 아니라는 거야. 겸손한 종이었습니다. 그럼 뭐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소리는 보이지도 않고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메시지뿐이에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데 왜 나에게 주목하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어린 양을 바라보라고 끊임없이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자가 바로 여러분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사람을 가리키고 주목하게 하여 의지하게 만듭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근데 진짜 선지자의 특징은 사람을 가리고, 아까는 가리키는 거였어요. 근데 진짜는요, 사람은 가리고 주님께만 주목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셔도 사이비 종교에 당하지 않아요. 이단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즘 누가 핫하대, 무슨 기적이 일어난대, 치유가 일어난대, 어디가 그렇게 막 핫하다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 미혹일 수 있어요. 결국 그 끝이 어떤 단체든 어떤 사람이든 이렇게 가게 된다면요, 거긴 반드시 미혹이 여러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설교자도 아니고요, 어떤 교회도 아니고 어떤 팀도 아니고 정말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는 틈만 나면 비집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속이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영적 분별력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속게 되는 이유들을 여러분 듣게 되실 거고요, 어떻게 하면 속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 9장을 통해서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기본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찾아오게 됩니다. 왜 찾아오냐면 아이성 전투 또한 여리고성 그 승리 이후에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한쪽은 연합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에게 저항하는 세력들이 생기고, 한쪽 이 기본 사람들처럼 이제 항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진멸당해야 될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속여서라도 자기들이 살려고 속임수를 쓰고자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라고 하셨는데요,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정말 멸망시키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 안에는요, 문화 안에, 가나안 문화든 무슨 문화든, 문화 안에는 단지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나라와 민족의 사상과 가치관과 어떤 그 신에 대한 교리와 이런 것들이 다 문화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슬림들이 먹는 음식을 할랄 음식이라고 합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할랄이라고 구분하고, 먹을 수 없는 것을 하람이라고 구분합니다. 먹을 수 없는 것 중에 돼지고기 이런 거 못 먹어요. 소고기는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소고기 중에서도 못 먹는 소고기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문을 외우지 않고 도축한 쇠고기는 못 먹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랄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알라의 이름으로 바쳐진 제물과 같은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음식이라는 문화의 이름으로 들어오니까 사람들은 그냥 먹지만 사실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이슬람의 교리와 그 핵심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종교든 아니면 동성애든 사람들에게 그냥 접근하면 위험하니까 경계를 하니까 문화, 음식, 옷, 드라마, 영화 그게 괜찮지 않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싹 접근하면 문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계심을 쫙 낮춥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요. 음악을 듣든 드라마를 보든 그런데 그 안에 담겨있는 가사와 대사를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그 문화의 핵심 가치를 심어넣는 것이 이게 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속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왕이었잖아요. 그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그가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같이 가지고 온 것이 문화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를 같이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그것들이 결국 그 문화들이 너의 마음을 돌리게 할 거야. 그런데 결국에는 그 여인들을 맞이하면서 결국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문화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20장에서 가나안 족속을 멸해야 된다. 안 그러면 그 문화가 너희들을 침투할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떠나게 될 거야. 경고하신 거예요. 물론 예외조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으면 받아줬어요. 예를 들면 라합이죠. 라합은 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정한 신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와 그녀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죠. 이런 예외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외는 뭐냐면 가나안 지역 외에 그 바깥쪽에 멀리 있는 족속과는 조약을 맺어서 화친을 맺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율법에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진멸을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은요 멀리 사는 족속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 여호수아가 있는 곳에 약 40km 굉장히 가까이 사는 히위 족속이라고 해서 가나안 멸망시켜야 될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들이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 딱 보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것이죠. 나름 그것이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살려면 멀리 있는 족속은 살려준다고 했으니까 아 멀리 사는 족속이라고 우리가 속이자. 그래가지고 온갖 이 모든 것을 다 멀리서 온 것처럼 속인 겁니다. 자, 여호수아 9장 6절 말씀해 보세요. 가장 먼저 한 말이 뭐냐면 길갈 지내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이것을 알고 먼 곳에서 왔다고 했을까요? 말씀을 알아야 이거를 알 수 있는 건데 여러분 기브온의 정보력이 대단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율법까지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것. 언제 이것이 알려졌을까? 돌아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율법을 낭독했죠. 하나도 빠짐없이 아마 그때에 아마 스파이를 보내서 엿듣지 않았을까? 그들의 율법을 알아내라. 뭔가 우리가 살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걸 파악하고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자, 속이자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신발부터 모든 옷과 심지어 이 음식도 말라서 멀리서 온 것처럼 오래된 것처럼 곰팡이 피게 만들어서 그렇게 철저하게 속여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태가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듯한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냐 이거예요.
간파를 한 거예요. 아무리 속였어도 그를 꿰뚫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분들은요 볼 수가 있어요. 그를 꿰뚫어보는 거예요. 간파를 하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이 아마 속으로 굉장히 뜨끔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알았겠지? 우리가 완벽하게 지금 다 속였는데 아마 속으로 굉장히 뜨끔했을 겁니다. 근데 속이는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차렸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횡설수설하기 시작합니다. 대화가 잘 안 되고 동문서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신들이 지금 보니까 근처에 사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죄악을 맺냐라고 질문했으면 아닙니다. 우린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거 아예 정상적인 대화잖아요. 근데 이들이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뭐 종으로 삼아달라 뭐 그런 게다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여호수아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 알아차린 거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전략을 살짝 수정합니다. 간파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죽기보다는 차라리 종이 되자. 그래서 종으로 삼아달라. 그것도 대표였던 이 여호수아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입장에서는 아군이 생기면 좋은 거 아닙니까? 종이라도 어떤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전쟁 중에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 여호수아가 좀 마음이 좋았는지 물어요. 당신들 어디서 왔냐고. 당신들은 누구며 어디에서 왔어? 이거는 지금 뭔가 지금 이제 받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때부터 이들의 거짓 간증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고 뭐 들은 건 사실이겠죠. 그런데 들었다는 얘기를 쭉 하면서 믿는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라합과 차이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십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저 그냥 들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얼마나 친밀했던지 최근에 있었던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얘기는 안 합니다. 여러분 이걸 하면요 이 가짜인 게 들통나요. 왜요? 멀리서 왔다면서요. 아, 그 소문이 뭐 지금 뭐 그때 뭐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까지 소문이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딱 빼놓고 옛날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속을까 봐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해서 정교한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는데 누가 그것이 가짜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사실은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치열하게 싸워야 했던 것이 뭐냐면 거짓 사도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빛의 천사로 나타나면요 천사다 좋다 아니에요. 사탄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원수도 여러분 성경책과 말씀을 인용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탄도 성경을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유혹을 하죠. 근데 성경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게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거야. 이게 시편 91편 11절 말씀이거든요. 사탄이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께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자체만 보면 맞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요 문맥 앞뒤 문맥 다 자르고 그것만 싹 얘기합니다. 이 문맥을 보면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가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너가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런 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이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막 뛰어내리면 도와주겠지 이런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데 시험해보라고 하면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그렇게 뛰어내리면요 죽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말씀으로 속일 수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말씀이라고 해서 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청년이 자기의 이제 진로와 이런 고민이 돼가지고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겠다 했는데 너무 바쁘니까 말씀을 연구할 시간도 없고 막 이렇게 뭐 묵상할 시간도 많이 없어서 어느 날 그래도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성경책을 딱 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펴져진 대로 이제 딱 읽고 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딱 읽은 거야. 딱 읽었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해가지고 다시 폈어요. 누가복음 10장이 누가복음이 나온 거 다 봤더니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하라. 이것도 아니야. 더 불안해. 차라리 말씀 읽지 말 걸. 다시 폈더니 요한복음 좋은 말씀 많잖아. 요한복음에 딱 나옵니다. 13장 27절이야.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마귀도요 말씀 가지고 장난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모르면 오히려 속을 수, 더 속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단이 말씀 연구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왜 이단인지 아시죠? 거의 다 같은데 끝이 달라. 이게 이단이에요. 끝단이 다른 거거든요. 끝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단도 성경 얘기합니다. 예수님 얘기합니다. 예수님 재림 얘기도 해요. 거의 다 같은데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0장에 가면 요한이 등장하는데 그 요한이 이만희 교주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 못하면 너희들은 열두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지고 쭉 얘기하다가 이걸 딱 틀어가지고 바꾸는 거죠. 여러분 모르면요 당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원리 말씀드렸잖아요. 뭘 기억하라고요? 사람에게 자꾸 주목시키고 사람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이단입니다. 그건 사이비예요. 이것만 기억하셔도요 대다수의 것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것이고요. 두려운 일은요 여호수아와 이 지도자들이 결국 속임을 당해요. 15절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러니까 간파를 못했습니다.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어요.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조약을 맺습니다.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합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맙니다. 침투를 한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지났더니 그들이 이 지역 사람이라는 것이 그냥 밝혀졌어요. 18절에 보면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하죠.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또 그걸 어길 수는 없는 거죠. 자 이제 교훈입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을 속았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네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적들의 책략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이다. 적을 몰랐습니다. 많은 이들이 생각하기를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속지 않는다라고 생각함으로써 속임을 당합니다. 여호수아도 속임을 당했어요. 지도자들도 속임을 당했어요. 그 말은 신실하고 성숙한 자라 할지라도 서 있는 자라고 생각한 자라도 넘어질 수 있고 속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지만 그 말이 무조건 가만히 있어도 다 지켜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었다면 깨어 있어야 된다, 미혹당하지 말아라, 뭐처럼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실한 자도 당할 수 있음을 알고 겸손하게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책략을 모르면요 무지하면 여러분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이스피싱 위험하죠. 문자가 와요. 이런 식으로 옵니다. 얼마가 결제가 되었습니다. 어? 어? 산 적이 없는데? 어? 아내가 샀나? 우리 누가 샀나? 우리 애들이 썼나? 뭐 이런 식으로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전화를 하래요? 여러분 전화하면 안 됩니다. 전화하면 또 누가 받긴 받습니다. 어디 고객센터입니다. 어? 진짠가 봐. 그러면서 정보를 물어봐요. 여러분의 정보를. 그 다음에 뭐 폰에 뭘 까신 다음에 전화를 하시면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잖아요. 절대 여러분 정보 주시면 안 되고 까셔도 안 됩니다. 정보를 주고 스마트폰에 뭐 깔잖아요. 다음날 계좌에 이체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당하는 분들이 애들이 아니에요. 어른들입니다. 어른들.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분들이 어른들이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른들도 이 적의 계략, 이 속이는 자들의 계략을 모르면요 여러분 당한다라는 거예요. 무지하면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공격할 생각만 했지 이 가나안 족속이 속여서 들어올 줄은 몰랐던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속은 이유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여러분 속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생각해 보세요. 그 열매가 보기에 아 썩었어요. 맛없어 보여. 하와가 그걸 먹었겠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기 너무 좋아하니까 먹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 보이고 선해 보여도 완전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가 되는 것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기도하다가 어떤 그 환경에 어떤 문이 열렸어요. 아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시나 보다 맞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그렇게 그런 환경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 요나가 하나님 뜻에 반대해서 다시스로 갈 때에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유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막아주세요 이런 기도 하시죠. 그런데 갔는데 마침 그 항구에 배가 준비가 되어 있어. 다시스로 가라는 배가 쫙 준비가 되어 있어. 와 하나님 뜻이야 라고 타면
풍랑 만나는 겁니다. 바다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열린 문이라고 그냥 섣불리 생각을 하고 환경이 그렇게 보이니까 배를 타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할 때 사실 기도라는 것이 내 어떤 간구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분별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할 때 이미 내 마음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환경을 열린 환경을 보고 그걸 가지고 말씀이 뭐가 있나라고 하면요 여러분 이게 속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거기에 맞는 구절 찾아라고 하면 여러분 다 찾을 수 있어요. 사실 어느 것이든 그렇게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사무엘이 기름부음을 이제 해야 된다고 왕을 찾는데 이 엘리압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 내 앞에 기름부음 받을 왕이 내 앞에 서 있도다. 키가 환철하고 잘생겼거든요. 근데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어떤 자기에게 지금 앞에 서 있는 사람만 봤을 때는요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타조에 계신 저 아는 분이 이제 분별 요청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재정이 충분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 이 재정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머지 않아서 자기 교회에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시의 시장님을 알고 그 시의 시장님을 알아요. 그 다음에 정치인, 아주 유력한 정치인을 알아요. 그러면서 막 사진을 여러 장 보여주는 거예요. 아, 정말 그 시장님하고 찍은 사진, 그 정치인하고 찍은 사진 막 여러 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투자를 해주겠다. 신실한 자니까 나도 그리스도인이고 신실한 자니까 우리 투자를 하자고. 그 너무 너무 귀한 일이라고 내가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응답이다. 내가 지금 기도를 이렇게 해왔는데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 순적하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어떤 그 법적인 사인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 더 기도해보자. 뭔가 그래도 한번 더 물어봐야겠다고 저한테 연락을 하시네요. 제가 그 얘기를 쭉 듣고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분이 정말 재력이 있으시고 정말 투자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정말 덕망 있는 분이라면 굳이 그런 사진들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왜 그걸 자꾸 자기가 이런 분이라고 증명하려고 했을까요? 진짜라면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 얘기만 딱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더 기도해 볼게요 라고 했습니다. 몇 주를 지났는데 다시 연락이 왔어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기꾼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사기를 치고 돌아와서 이 교회에 들어와서 또 침투를 했던 겁니다. 제가 저한테 감사하지 말라고 주님이 알려주신 거라고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신 거라고 그런 이제 일이 여러분 있었어요. 여러분 겉모습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이게 혹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뭔가 환경이 열렸다고 해서 덥석 그거 물면 여러분 속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으셔야 돼요.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여호수아가 서갔느냐? 성급한 결론입니다. 성급한 결론. 이사야 28장 16절에 믿는 자는 조급히 행하지 아니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민족들과 언약을 세우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주의하라는 얘기는 그런 유혹과 미혹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주의하라고 했어요. 터치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그렇게 여러분 급하십니까? 지금 뭐가 그렇게 성급하세요? 뭔가 자꾸 상황이 몰고 가십니까? 빨리 도장을 찍어야 될 것 같고 빨리 뭔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침착하셔야 돼요. 지금 이들이 가져온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걸 받아들였다는 말씀이 나와요. 보면 왜 음식을 받아들였을까? 이 음식이 뭐예요? 곰팡이나 음식이고 다 말라버린 빵인데도 불구하고 이 음식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들이 지금 약간 굶주려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만나가 그쳤고 농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하고 있어?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이 충분치 못해서 그러는지 음식을 받아들이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의 문이 그냥 확 열려버리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접근했어요. 여호수아 지도자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제 지도자 위치에 여러분 혹시 서 계시다면 아마 아실 거예요. 고독합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책임감 때문에 또 그래요. 아, 내가 이 백성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다른 민족은 다 저기에요. 우리밖에 없어. 아, 여기에 좀 좋은 동맹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외로움은요, 자칫하면요, 분별력을 흐릴 수 있습니다. 외롭기 때문에 누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우리와 함께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에 어떤 정말 이 사람이 안전한 사람인가 건강한 사람인가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협석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금요 성경 집회 때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여성분이 재혼을 하셨어요. 혹시 재혼을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시기를 축복해요. 이분이 재혼을 하셨는데요, 얼마 가지 않아서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재혼한 남편이 믿지 않는 남자였어요. 알코올 중독에, 폭언에, 폭력에, 여자 문제에, 주식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쉽지 않은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섯 가지나 있었어요. 근데 결혼 전에 이것을 이분이 몰랐을까요? 이 여자분이 결혼 전에 이 남자에게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염려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는 몰랐어도 어느 정도 이 남자가 이런 성향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알아챈 거예요. 오, 이 사람들 멀리서 온 사람이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 같은데 뭔가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는 거죠. 그걸 이분이 알아차렸어요. 그런데 이 모든 직감과 어떤 의심, 뭔가 염려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제끼고 덥석 결혼한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외로움 때문에. 오랜 기간 너무 외로웠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외로움을 그치고 이제 괜찮지 않을까? 초혼도 아니고 또한 나이도 있는데 외로웠는데 괜찮지 않을까? 나는 이제 그만 외로우면 안 되는 건가? 그 외로움 때문에 경계 수위를 다 낮춘 것이죠. 분명 염려되는 게 있어. 안 될 것 같아. 근데 외로워. 자기의 마음을 그냥 몸과 마음을 그냥 준 거예요. 후회를 하죠. 근데 이분이 믿음이 있는 여인이다 보니까 주님 안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하려고 그렇게 나아가고 계세요. 제가 응원해 드렸어요. 주님께서 이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호수아도요, 이게 사실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하루 이틀 3일 정도라도 좀 기다렸다가 알아보고 했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왜 성급하게 결정을 했을까요? 동맹이 필요했던 거예요. 외로웠던 것이죠. 아, 우리에게 뭔가 좀 지원군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뭔가 결정을 하려고 할 때에 성급한 마음이 들고, 아, 외롭다, 뭔가 이게 없으면 나에게 좀 손해가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급하게 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것도 미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근본적인 이유가 네 번째에 있습니다. 왜 속았는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라는 거죠.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그리고 조약을 맺고 화친을 맺게 돼요. 주님께 묻지 않은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바로 속임을 당한 이유였습니다. 주님께 묻지 않는 그 이유, 물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들 어떨 때 기도 별로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여러분 있으세요? 저만 있나요?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이건 뭐 뻔한 거 아닌가? 이건 뭐 당연한 걸 가지고 뭘 기도해? 이런 생각이 들면요, 그렇게 결정할 수 있고요. 또 하나, 기도해보면 뭐 뻔하지, 뭐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겠죠. 가면 아예 기도하기도 싫어.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험의 함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경험의 함정. 과거의 경험이 유익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함정이 되고 덫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 때문에 아 이렇게 하면 되라고 하는 유익이 있지만 한편으로 그 경험이 이렇게만 보게 되는 좁은 견해, 좁은 관점만 가지게 만드는 함정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또한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갇히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도 경험을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묻지도 않고 그냥 벌써 결론을 내려버린 것이죠. 여러분 물어야 됩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응답받은 기도의 원칙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성경 말씀으로 기도해야 된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비유를 듭니다. 당신의 저울에서 손을 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 저울 이렇게 있는데 이겁니까? 이겁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에 들어가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하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떼라 이거예요. 저울에 왜 자꾸 손을 대고 있냐, 주님 이거 아닙니까? 계속 손 떼라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중립이 되도록, 어떠한 감정도 거기 들어가지 않도록 중립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먼저 그것이 준비가 되어야 기도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미 결정을 해놨어. 주님이 이렇게 해주기를. 여러분 그렇게 들으면요 다 그렇게 들려요. 여러분 어떤 것이 마음이 딱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어떤 뭐 그것이 물건이든 뭐든 다 그것만 보여요. 그 앞으로 그런 게 있다고요. 속는 거죠. 주님께 물을 때에 내 감정과 내 먼저 결정 것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또한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또한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분별을 해나가는 것이죠. 여호수아 이미 뭐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기본이 들어온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본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이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 바꾸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뭘 하냐면요, 이 기본 사람들하고 누구를 붙이냐,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과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붙여줘요. 27절이죠 바로 그날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회중을 섬기고 주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아 나무를 패고 물을 긷는 일을 맡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까지 주님께서 택하신 곳, 어디예요? 성전이거든요. 그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놀라운 게 뭐냐면, 이들은 지금 안 믿는 기본 족속인데 기왕 들어온 거 바꿀 수가 없어. 이미 결정을 이렇게 내려버린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제사장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거기에서 말씀도 듣고 그들의 영향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기본 사람들이 결국에는 정말 성전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요. 이것이 언제까지 진행이 되느냐, 그럼 포로기, 이제 나라가 망하고 포로기를 지나고 돌아올 때에, 그러면 나라가 망했으니까 돌아올 필요 없잖아요. 이제 그들이 돌아와요. 그들도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이들이 헌신합니다. 그들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느디님이라고 불러요. 기본 사람들이 느디님이 돼요. 느디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쳐진 자 혹은 주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일이 바로 이들이 성전 봉사자로서 말씀 준수를 맹세하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요.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가나안 족속 그 자들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종들로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망할 사람들을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바꾸신 거예요. 지난 3월 1일에 포천에서 장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은요 결혼할 때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정말 세상에 찌들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던 그런 남자였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세상의 남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교제하는 자매가 믿는 자매였어요. 결국 그 자매랑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 입장에서는 안 믿는 남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 입장에서는 안 믿는 남편과 결혼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 만드는 거. 뭐 그건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교회에 오게 한 겁니다. 예배도 드리고 뭐 찬양도 드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남편을 만나십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 음성을 듣고 이분이 눈물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 이후로 이제 주님을 예배한 자가 되었고 장로가 되신 거예요. 저는 이분이 모태신앙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결혼할 때까지도 안 믿는 사람이, 완전 세상 사람이었는데 정말 이 기본 족속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주의 종으로 신실한 종으로 느디님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잘못된 결정 내리셨습니까? 주님 자기가 잘 분별하지 못해서 잘못된 결정 내렸어요. 결혼할 때, 사업할 때, 자녀들에게 잘못된 결정, 우리는 잘못된 결정 많이 내립니다. 연약해서, 무지해서, 잘 몰라서, 여러분 많이 내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분별해야 하지만 이미 내린 결정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잘못된 결정으로 기도원 족속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크신 자비로 말미암아 이 기부원 족속이 느디님으로 변화되어진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오히려 그 과거에 일어났던 잘못된 결정이 하나님의 자비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미혹당하지 않도록 깨어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여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분별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면서 또한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또한 그것을 반전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끝까지 완주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분별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잘못된 결정들 여러분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결정들 때문에 지금도 피해를 보는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 기도를 해보십시오. 주님, 기부원 족속을 받아들이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저의 실수고 저의 불찰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의 종에, 종 하나님 집에서 종으로 섬기는 느디님으로 바꾸신 그 은혜, 십자가에서 정말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삼으신 그 은혜를 주여 이 자리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그것을 가지고 두 가지 넣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